두 번째로 필라테스를 배우실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덤벨을 이용한 동작들입니다. 옆구리 라인 그리고 골반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동작들입니다. 먼저 한 손은 바닥을 짚으신 상태에서 한쪽 무릎은 구부리고 한쪽 다리는 최대한 멀리 뻗어요. 발가락 끝에서부터 힙, 머리까지는 일직선으로 곧게 뻗어서 써주시고 팔은 어깨 바로 밑에 손을 짚어줄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갈비뼈는 쏟아지지 않게 최대한 좀 밀어 올리신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팔은 천장과 가까이 즉 멀리 뻗어서 써주실 거고 숨을 들여 마시면서 시선 같이 덤벨 끝, 손끝 방향 바라보시고 내쉬면서 배꼽을 최대한 쏙 등에 붙여주면서 회전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마시면서 길게 들어주시고 내쉬면서 엉덩이가 최대한 뒤로 앉지 않게 앞으로 밀어낸다는 생각으로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을 최대한 쏙 넣으면서 깊게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후 깊숙이 배를 최대한 밀어넣으셔서 복부의 힘을 이용해서 가슴을 회전해준다고 생각해주세요. 내쉬면서 최대한 배는 움푹 바닥에서부터 멀리 밀어 넣으려고 해주시고 팔은 최대한 곧게 뻗어주셔서 손가락 끝은 멀리 멀리 뻗어주는 무지개처럼 곧게 뻗어서 포물선을 그려주세요. 그대로 마시면서 길게 돌아올게요. 그 다음 반대쪽도 마찬가지 반복할게요. 발가락 끝에서부터 골반 머리의 라인 잘 지키셔서 마시면서 길게 세워주시고 내쉬면서 하나 마시고 둘 마시고 셋 마시고 넷 마시고 다섯 번째 마시고 여섯 번째 마시고 일곱 번째 마지막 여덟 번째 그대로 길게 와서 다음 두 번째 동작 이어서 갈게요. 두 번째 동작도 마찬가지 같은 포지션에서 이제 한쪽 덤벨을 무릎 뒤쪽에 다리의 힘으로 덤벨을 잡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숨 들여 마시면서 양쪽 다리가 모일 듯이 올 때 다리 위쪽으로 덤벨을 꽉 잡으시면서 힙의 힘, 뒷벅지 힘 잘 주시고 마시면서 다운, 내쉬면서 골반 높이와 동일할 수 있게끔 들어 올려줄 거예요. 다시 마시고 내쉽니다. 반복하실 때 골반을 같이 울렁울렁 거리지 않게끔 지켜주시면서 몸통은 견고하게 일직선을 잘 유지해주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배꼽도 최대한 등에다 붙여주려고 해주시고 마시고 내쉬고 목도 최대한 곧게 길게 뻗어서 어깨가 올라오지 않게 날개뼈를 계속 등에다 꽉 붙여요. 다시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쉽니다. 반대쪽 이어서 할게요. 그대로 숨 들여 마시면서 모아주셨다가 내쉬면서 골반의 라인까지 하나 둘 셋 내쉬면서 넷 마시고 내쉬면서 배 힘 꽉 주면서 다섯 다시 여섯 마시고 일곱 마시고 여덟 여기서 세 번째 동작 바로 이어서 갈게요. 마시는 호흡에 다리를 앞쪽으로 가지고 오셨다가 내쉬면서
발가락 끝을 힙의 힘으로 쭉 밀어주듯이 뒤로 백 할 거예요. 이때 엉덩이 힘을 잘 주려고 해주시고 그대로 마시고 내쉬면서 후 길게 힙의 힘을 최대한 이용하시는데 무릎의 높이가 최대한 잘 유지할 수 있게끔 해서 떨어지지 않게 스스로 잘 지켜요. 만약에 힘드시면 덤벨을 빼고 하셔도 됩니다. 그대로 내쉬면서 힙의 힘으로 발가락 끝을 쭉 밀어내듯이 엉덩이 힘을 최대한 느껴주려고 하시는 게 중요해요. 길게 내쉬고 마시고 허리가 같이 꺾이지 않게 복부에도 힘을 꽉 주시면서 다시 내쉬면서 후 뻗어서 조심히 내릴게요. 반대쪽 이어서 할게요. 여기서 이어서 마시고 내쉬면서 발끝의 힘으로 힙의 힘을 느끼면서 다시 둘 마시고 셋 마시고 넷 마시고 다섯 마시고 여섯 마시고 일곱 마지막 여덟 그대로 조심히 내려주세요. 동작을 마치셨으면 양쪽 다리끼리 붙여주시고 앞쪽으로 길게 내려가서 스트레칭 한번 쭉 해주시고 조심히 몸 일으켜 세워주세요. 자, 오늘도 이 세 가지 동작 잘 따라해보시고 예쁘고 건강한 몸 만들어보세요. 화이팅! 스마트 덤벨 무브벨과 함께 건강한 몸 만들어요.